자,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CNS는 기본적으로 콜바의 밸류가 기본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실매개변수의 값을 형식 매개변수로 전달하는 값을 전달하는 값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지금 sum 함수를 호출합니다. 2와 5가 이제 실매개변수고 A와 B가 형식 매개변수라고 그랬죠? 2와 5가 넘어가죠? 자, 이렇게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가 넘어갑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땡이야, 땡. A와 B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A와 B의 값이 넘어가요. 그게 콜바의 밸류라는 겁니다. A와 B의 값이 뭡니까? 2와 5. 자,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나, 이렇게 호출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값이 넘어간다. 함수로 호출할 때는 값이 넘어간다.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자, 그걸 모르면 이제 오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죠. 자, 여기서 지금 A가 일로 넘어갑니까? A의 값이 2가 넘어갑니까? 2가 넘어가요, 일로. 여기도 5가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는 4가 4로 됐고 여기 10이 됐어요. 여기서 추력을 해 보면 4와 10이 됐고 여기 14가 될 거예요. 자, 14가 튀어나왔습니다. 14가 튀어나왔고 C의 값을 추력해 보면 14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A와 B의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배가 됐다고 해서 4와 10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2와 5입니다. 자, A, B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현재 변수의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call by value 값. call by variable 아니잖아요. 변수 아니고요. 변수 가지고 호출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call by value니까 현재 변수의 값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가 헷갈리라고 같은 변수로 받았지만요. 여기서 변화시키는 이 A, B와 메인 함수에 있는 AB는 전혀 다른 애예요. 동네가 다르잖아요. 메인 함수의 AB와 썸 함수의 AB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A와 B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A와 B의 현재 값인 2와 5가 넘어가서 여기서 아무리 뭔가 변화를 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해서 주소로 호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C++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도 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그래서 포인터와 이런 것들은 이제 C++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C++를 하면서 그때그때 또 쓰여 놓은 문법이 나오면 그때 조금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치죠, 쭉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C 언어에서는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라는 함수 호출 방식이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 값이 넘어간다. 근데 내가 이것도 사실 주소 값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죠.